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아직은 밤마다 쌀쌀하기는 하지만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습도도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집 안에서도 습하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구역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맑은 날이라고 한다면 그냥 창문을 열어놔서 이러한 습한 환경들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마철이 오거나 하면 창문 열어놔봤자 뭐 소용없겠죠. 그래서 장마철 상관없이 집안 구석구석 습도를 잡아주는 제품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쿠 인스퓨어 약 16리터 용량의 공기청정 제습기 제품입니다. 제품을 딱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방 혹은 거실까지 커버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제품명이 공기청정 제습기잖아요. 그래서 제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의 역할까지 해주다 보니까 집에 가전제품들을 막 이곳저곳에 복잡하게 두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올인원 제품으로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품에는 하단에 바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이동 시에 힘 안 주고 그냥 밀면서 제품을 이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전면에는 수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물을 비울 수가 있고 수조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중앙에 투명하게 그 수조 창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물의 양을 미리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청정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역시 공기청정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 필터는 제품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딱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 교체도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뒷부분만 딱 대면 거기에 바로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공기청정 필터 같은 경우는 365일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다중 공기청정 필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인 제습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열교환 시스템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열교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요. 정수기 냉각 노하우 기술이 접목된 냉각 컴프레셔도 국내 자체 기술로 생산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보통 제가 아는 제습기 제품들은 제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좀 들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살짝 꺼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는 터보 제습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의 습도를 빠르게 유지시켜주는 터보 제습 기능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정수기 냉각 노하우로 탄생한 쿠쿠의 고성능 압축기로 공기층한 그 습한 공기를 냉각 그리고 응축시켜서 눅눅한 습기를 강력하게 제거해줘서 최적의 쾌적함을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집에서 제습을 사용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습기를 빨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배출되는 공기는 건조한 바람일 거잖아요. 제가 제품 앞에 이렇게 서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람이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기능을 여기에서는 리버스 오토스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터보 순환 구조, 배출되는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서 피부 손상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조작하기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바람 자체가 막 얼굴로 안 오다 보니까. 여름이 다가오고 집이 습해지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바로 옷을 말리기 어렵다는 거죠. 요즘은 뭐 그래도 건조기라는 제품이 있다 보니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건조기를 돌리면 안 되는 옷들, 그런 것들은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제품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의류 건조 기능이 별도로 제공되다 보니까 장마철 비로 인해 빨래 건조가 힘든 경우 의류 건조 기능으로 실내에서 빠르게 건조가 가능하며 또 여기에 별도로 제공되는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Y자형 신발 전용 호스. 이걸로 젖은 신발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건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습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쿠쿠 제품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쿠쿠 제품들이 그 사용 편의성 그런 것들이 꽤 우수하다 보니까 이 제품 역시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제습기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전기세일 것 같아요. 일단 단순 전력 소비로만 봤을 때 그냥 일반 사무용 컴퓨터 한 대 뭐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꽤 많은 전기세가 드는 게 아닌 거죠. 그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들을 그 순간순간 절약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아이 절전 기능, 주변이 어두워지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어, 그 다음에 예약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켜고 끄는 것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최저소음 운전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최저소음 설계로 한밤중에도 조용하게 운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로 에너지를 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조에 물이 한 4.1L 그렇게 찼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만수 감지 기능이라던가 실내 온도가 17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러면 자동으로 성에를 제거를 해주는 자동 재산 기능, 가장 쾌적한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동 재습 모드, 약, 강, 터보, 3단계로 풍량 조절이 가능한 풍량 자동 조절, 제품 후면 배수구에 호스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속 배수가 가능하도록 연속 배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건 공기청정도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각종 미세 오염 물질을 3단계로 측정 가능한 3단계 오염 표시 기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여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이 어디서 팔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찾아보긴도 힘들잖아요. 제가 아래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쿠쿠의 인스퓨어 공기청정 제습기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